시기가 1000년대도 아니고 962년 거니까.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 청주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충주가 도청 뺏긴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일리가 있지만 청주는 청주대로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전 같은 신도시는 아니다. 요 블록들이 요 블록이거든요. 네. 블록이요? 딱 보면 핫해지기 전에 익선동을 보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 느낌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볼 때 청주는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팀들이 여기 안덕벌이라고 있는데 청주분들이 말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6.25 터지자 4.3과 여순세 사건 때 좌익 세력들을 대량 학살을 했어요. 지역별로 청주에서도 피해가 컸는데 그때 피해 입은 분들의 말하자면 미망인들 사모님들이 여기 집단 거주를 했어요. 안덕벌에. 아 그래요?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전국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 그 어딘가 이야기를 오늘도 재밌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아이고 드디어 이제 수식어가 하나 그러니까요. 네, 만들어 오셨습니다. 대신가 드립니다. 네, 대신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청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네, 충청북도 청주 네. 들어가겠습니다. 청주에 일단은 저는 뭐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이제 차례 지내러 제사 지내러 이제 아, 그 버스 타고 아, 네. 저는 이제 참월미를 좀 많이 해갖고 거기 막 갈 때마다 근데 예전에는 대전 청주 가는데도 한 1시간 반씩 걸렸거든요. 요즘은 45분 이렇게 가는데 대전에 어느 방향이셨죠? 대전 도시에서? 그러니까 그 터미널 그 동부 종합 터미널인가요? 그 동쪽이신 거죠? 예, 예, 예. 동쪽에서 청주의 도심이니까 그럼 예. 거리는 되네요. 그런가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죠. 네. 근데 하여튼 예전에는 하여튼 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지 그렇죠. 하여튼 한참 가다가 이제 요즘 뭐 한 40~50분이면 뭐 충분히 가는 것 같은데. 아주 옛날이면 아마 대전에서 열차 타고 조천에서 갈아타고 아주 옛날까지는 아닙니다. 네. 신탄진 지나서 이렇게 막 뭐 그렇죠, 갔었던 그렇죠.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청주에 아무래도 좀 구도심 이야기가 좀 더 그렇죠. 흥미가 좀 있겠죠. 그 구도심이라고 하면 이라고 하면 이거 도청 앞쪽 도청 앞쪽부터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인데 청주시청부터 하셔가지고 네.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북도청 그리고 육거리 네네네 요 지역을 대체로 구도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끝머리 산 쪽에 향교 있고 아 향교 예. 향교로 보시면 대충 그 도심의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도심의 약간 외곽에 높은 데 있어요 대체로. 아 향교가 약간 내려보는 상황으로. 아 그래요. 네. 아 저기가 혹시 그 제빵왕 김탁구 그 동네인가? 그 동네는 어디냐면 네. 지금 말씀드린 구도심에 못 들어온 피난민들이 네. 살짝 바깥에 산에 들어간 거죠. 수암골에. 아 살짝 바깥인 거예요. 수암골에 제빵왕 김탁구를 네네네. 찍었던 빵집이 네. 지금도 있어서 맞죠.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네. 아 뷰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사람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거기. 네 많이 가는 갑니다. 네. 거기가 관광지라서 그래서 원래 네, 거기 그 카페가 뭐 어마어마한 것들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앞에 보면 그 예를 옛날에 신장로라고 일제 때 신장로, 노동조합이 네, 네. 그 대성여중 있고 여고 있고 한 요 네. 라인의 신장로거든요. 네. 밤에 올려 보면 수암골 쪽으로 와서 카페들이 번쩍번쩍. 네네네. 네, 네. 사실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그렇게 브랜드였나 느낌 못 받는 카페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아, 맞아요. 아 청주는 이런 동네구나. 네, 청주 아주 약간 좀 그 빚공해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그런 뭐, 측면 좀 있죠. 청주 분들이 기쁘시다면 기꺼이. 그 청주 앞에 이게 그 번화가가 또 있잖아요. 그 도청에서 건너편 쪽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쪽에 약간 뭐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한데. 지금도 여전히 청주에는 그 이른바 체인점 커피 그러니까 브랜드 커피들이 그렇게 큰 활약을 못하는 것 같아요. 청주는 유독 뭐 자체적인 하여튼 커피 브랜드들이 예, 그 청주 내에서는 이렇게 좀 잘 장사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청주 분들하고 만나서 다닐 때마다 꼭 그런 지역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그런 카페들. 아.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맛있다라든지 네. 네네네.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데인데 맛있다라든지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니 뭐 네, 그 커피빈 이런 거 아닌 네,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데가 이제 도청에서 네. 시청 왼쪽으로 시청이 있고 중앙공원 있고 아 중앙공원 네, 그리고 이제 무심천이 있는 요 중간 정도죠. 네. 옛날 읍성 입구한 지역 예. 꽃다리 같은 것도 좀 하나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여기 지역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유명한 건 육거리죠, 역시. 육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육거리라는 게 별로 없는데 네. 포항 육거리가 근대거리고 청주 육거리는 이제 전근대거리고 네. 하나 떠오른 게 안산에 가면 육거리가 두 개 좀 있어요. 두 개나 있어요? 예, 반월공단에 아. 예, 중에 볼트 너트에 끼워지는 너트 상징해가지고 그런 아,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거는? 예, 도시계획하면서 아, 만들었어요. 아,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선구역이 네. 몇 개 없습니다. 아.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육거리는 청주죠, 역시. 네. 아무래도 육거리라고 하면 이제 옛날에 저 우마차 다니고 뭐 이럴 때 만들어진 육거리겠죠, 자연스럽게. 우마차보다 전이겠죠. 사람들 이제 등짐 짊어지고 다닐 때. 워낙에 청주가 무심천에서 금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상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충주는 남한강권인 거, 한강권인 거고. 네, 네. 청주는 금강권인 건데 금강권의 최상류 지역이자 서해안 물이 금강까지는 안 오는 거죠. 저 위에까지는.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보다 조금 더 약간 하류 쪽에서 네. 컸던 데가 부강. 부용 부강이라고. 원래 청주였다가 세종에 뺏긴 데인데 네. 뺏겼다가 넘어간 데인데 거기도 컸던 이유가 이제 금강권의 상류로서 네. 뜬 거죠. 그리고 옥천 같은 데들. 원래 옛날에는 청주가 뭐 유명한 게 있었나요? 그냥 사람들 그냥 모여 살던데 이런 데인가요? 청주가? 워낙에 이제 그 지역이 중심이었고 고려 때부터 해가지고 신라 때부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큰 절이 많죠. 절. 예. 고려 시대 때 최소한 고려 신라 때부터 있었던 도시들은 네. 불교가 센데 그 두 가지가 유명하죠. 이건 기본적인 문화재 뭐 안내는 아닙니다만 네. 청주 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는 육거리 근처에 있는 철당간이라고. 철당간. 네. 이게 아. 절에서 뭐 행사했을 때 깃발 꽂는 거거든요. 행사했습니다 하고. 아, 그 철당간이 진짜 뭐예요? 이게 예전에 저도 청주 가면 그 시내 한가운데 쇠. 그렇죠. 쇠 뭐라고? 맞습니다. 그게 하나 쑥 쏟아 있어요. 뭐 하는 건가? 철당간이라고 유명한데. 이 당간이 보면은 당간지주라고도 하죠. 당간지주. 주. 예. 당간을 세우기 위한 지지대다. 근데 지금 청주는 철 당간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당간을 세우는 지주가 남아 있는 데는 많은데 한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여기는 철 당간 자체가 남아 있어서 네. 좀 독특하고. 그게 이제 깃발 세우는 깃발대예요? 그렇죠. 깃발 같은 거 세우고. 아. 여기 설명을 보면 그 국가문화재청에서 네. 청주는 홍수가 많았습니다. 무심천이 지금도 좀 잘 범람하는 하거든요. 아. 이번 8월 8일 9일 때 청주도 사실 피해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대전까지. 그때 이제 어느 점술가가 말하기를 큰 돛을 세우면은 이 육거리역의 중심 지역이 배 모양이 될 거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청주 다 잊어버리시고 남쪽이 육거리이고 네. 당간이 이쯤에 있고요. 그리고 대충 읍성이 여기 동그랗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끄트머리가 여기 당간이 있는 위치인 거예요. 아. 남쪽을 향해서 네, 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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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런 모양을 만든 거다. 아. 그래서 재단을 면할 수 있다. 돛대처럼 이렇게 세웠다고요? 네. 아. 이제 당간지주 이게 깃발하기도 하고 네. 불교에 절에 가면 탱화라고 있죠. 네. 탱화 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아, 그런 용도예요. 네. 이제 철 당간 자체 남아 있는 게 독특해서 귀한 거죠. 이게 시기가 1000년대도 아니고 962년 거니까.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네. 청주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충주가 도청 뺏긴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일리가 있지만 청주는 청주대로.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억지로 뭐 세워진 말하자면 대전 같은 신도시는 아니다. 네. 라는 거죠. 네. 청주 오래.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대전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청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아 뭐 일거리도 없고 뭐 이래갖고 네. 그래서 대전 새로 생겼다니까 막 60년대 70년대 막 이때 많이 건너오셨거든요. 그때 아직 공장이 활발히 돌아가기 전이네요. 네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대전이 컸고 워낙에. 네. 자, 그래서 구도심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예. 네. 워낙 유명한 게 하나 있죠. 뭐죠? 직지심경이라고. 직지심체요결이라고 하는 불경인데. 아, 네네네. 내용 자체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좀 그렇게 뭐 아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 직지심체요결이 뭘 주장하는 책인지는. 근데 이 책을 찍은 데가 청주 지금의 구도심에서 살짝 왼쪽 지역이라 흥덕사라는 데에서 찍었고. 네네네. 청주 흥덕사. 네. 그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금속 활자. 그렇죠. 제일 오래된 금속 활자 본. 금속 활자 본. 활자 자체 남아진 않고. 그래. 최근에 활자 자체는
개성에서 발굴이 되고 있어요. 활자가? 활자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조선 초기 활자들은 요즘 서울 구도심에서 발굴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도시계획을 개발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아까 다른 얘기지만 그 중국에는 목관이라고 했잖아요. 길쭉한 대나무 쪼개가지고 글자 새기는 네네네네네. 그게 요즘 중국이 도시 커지잖아요. 네. 정말 그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보살 때마다 나오고. 옛날 게? 네. 뭐 수십만 수백만 단위로 나와요. 아, 그래요? 그 이건 저는 문헌학을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사소오경 같은 거는 아마 100년 지나면 내용이 이해가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게 나오고 있어서 고대 그때 게. 아, 그래요? 내용도 좀 다르고 주역 같은 것도 지금 읽으면 좀 내용이 좀 애매하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네. 근데 그때 그 당시 해설서들이 나오는 거 같이 땅 속에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역 저는 이제 취미로 전문 보지만 네. 주역을 이해하시려면 절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중국 가서 박물관 가셔야 돼요. 어쨌든 네. 청주는 그런 식으로 네. 활자가 나오기 전에는 네. 금속 활자를 찍은 책으로서 저 오래된 책이 만들어진 곳이다. 근데 어느 시점인가 구한말에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왔던 선교사가 네. 책을 수입해 갔어요. 네. 뭐 흔히 약탈이라는 말 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구입한 겁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 가 있고 어느 그쪽에 연구를 해보니까 저게 지금 프랑스가 있어요? 프랑스가 있습니다. 아, 직지심체유들이? 네. 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 있습니다. 안 돌려주나? 아, 이거는 돌려받기 좀 애매한가요? 예. 아, 이거 구입한 거라서. 아, 구입한 거라.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가 한국의 우월을 위해서 돌려주자 말도 있었었는데, 네. 예, 뭐 사서가 절대 안 된다고 프랑스 쪽에서 이걸 양보해서 넘길 수 없다. 아, 자기들은 네. 우리나라의 책이고 우리 건데 지금 이거는. 그리고 이건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인 건데 네. 하나 주기 시작하면 다 줘야 됩니다. 아. 대형 박물관 같은 경우도 90%가 가져온 거예요. 하긴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꼬를 트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유럽 가셔가지고 네. 뭐 루브르니 대형 박물관 가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어딘가 훔쳐온 거예요. 훔쳐오고 뺏어오고. 예. 예. 그나마 프랑스는 낫지. 영국은 다 보면 앵글로색슨 시절 뭐 투구 같은 것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프랑스 직지도 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청주 자체는 네. 우리는 직지를 찍었던 도시다라고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청주가 특별히 유달라서가 아니라 네. 고려시대의 분위기인 거라 전 이거를 청주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띄우는 건 좀 약간 솔직히 좀 약간 좀 뭔가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습니다. 이제 문헌학자로서 자부심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직지 관련해서는 에피소드가 저희 와이프가 하나 있는데 그 결혼 전에 어떤 남자애가 이렇게 막 운동복 입고 와서 진짜 예쁘십니다 이러면서 명함을 주더래요. 그래서 뭐 예쁜 건 알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건가 싶긴 했는데 이 명함 보니까 그 직지 FC라고 축구단이에요? 축구팀 이름이 직지예요. 그래서 직지 FC입니다 이렇게 한 건데 진짜 FC입니다로 이제 오해해서 잘못 드는 거죠. 그래. 아. 그래 갖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클럽에 가입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이제 아마 돌렸던 친구인가 봐요. 그래, 직지 FC입니다 했는데 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사모님 미모를 한번 강조하시고. 네, 진짜 FC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소리는 조금 못 들으시는. 그래서 이제 그 직지가 하여튼 도시 곳곳에 뭐 여러 군데 쓰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자 이렇게 마크해 가지고 도로에 보면 이렇게 가림막 차단막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인도차도. 그런 거 다 직지로 해놓고. 네. 고려시대의 귀중한 문화재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청주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거라고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저는. 언제쯤 혹시 발견된 거죠 이게? 직지심체유절. 전 세계 최초의. 1377년에 출판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 기억엔 청주 갈 때마다 별로 그런 게 없다가. 아, 요즘 띄웠어요. 그렇죠. 한 2000년대 넘어서 띄운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직지 뭐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책이 알려진 거는 오래됐는데, 70년대부터 알려졌는데, 네. 그때쯤부터 이제 무슨 유네스코 지정하고 반환받겠다 그러면서 좀 화제가 됐죠. 네. 그걸 찍었던 게 흥덕사. 네. 그래서 구 이름도 흥덕구로 지었죠. 아, 흥덕구 있죠. 예, 흥덕사가 네. 워낙에 중요해서. 그리고 아마 저 청주에 그 대머리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 지역 이름 가운데 맞아, 들어봤는데 이거? 예, 청주의 대머리 그다음에 저 그 무턱골이라고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이제 무턱대구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서 무턱골이라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오. 여튼
그런 아주 재밌는 지명들이 있는 곳이 바로 또 청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대머리를 가봤어요. 아, 대머리? 거기에 잘생긴 집 하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석월 기와집이라고. 안 그래도 저는 이 집을 보러 갔던 건데 지명이 뭐 이런 거 싶어가지고. 대머리. 대머리. 네. 있고. 그러니까 대머리예요. 네 이름이. 그래서 뭐 지명 유래일 거 하더라고요. 아. 청주 한씨 새거지라고. 아, 청주 한씨. 네. 아. 고려 태위 한공 유기 해가지고. 대머리 유래비. 좀 이거 볼까요?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대머리는 예부터 대촌,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마을 또는 큰 마을, 대마을이다. 아, 대마을? 네. 그래서 행정명으로 청원군 남일면 방설이었고 청주로 편입되면서 상당구 방서동이 되었고 고구려 때 이랬고 이랬고 저랬고 했고 이제 뭐 고려 때 청주 한씨 시조가 왔고 그다음에 대머리. 한문학적으로 대머리의 대자는 흙, 집대자나 돈대 대자. 그 강화도원 많이 있는. 아, 네네네. 관청 이름대로 사용하고 있어. 뭐 여러 가지 뜻을 겸비하는 것이고. 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 머리 부분. 아. 꼭대기 부분. 대에서 가장 가까운 예. 거군요. 그래서 대 근처의 마을이다. 그럼 대머리의 리가 그 리가 아니라 머리 할 때 머리. 머리네. 네, 머리, 마립간 할 때. 대머리 리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네. 그렇죠? 대머리 동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머리 마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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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대에 거였죠. 가까운 맞아요, 마을. 맞아요. 아, 아 대머리에 전. 아니 그렇게 이름을 지을 리는 없죠. 그런 것이면 저 공무원분 중에 네. 좀 그런 분이 좀 반대하셨겠죠.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네. 하여튼 대머리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네. 청주 한 씨의 집들이 있고요. 문홍정 자체는 뭐 이게 막아놨는데. 나지막해서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문홍절 유협이라는 비석도 있고 오래된. 네. 그래서 그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는 게 무슨 이유였었냐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남쪽에 탁 이제 택지개발 지역인 거 보이시죠? 야. 딱 청주 구도심의 끝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넓은 들판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언덕 지역입니다. 여기는. 저런 저 논이죠? 논밭? 뭐 여기 논 맞습니다. 그렇게 있었나 저기? 예. 그리고 아마 70, 80년대까지 여기 아파트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최근에 네. 이제 뭐 교육청 같은 게 옮겨오고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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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원도 이쪽이죠. 아마? 그러면서 크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없었고 남쪽도 뭐 없었고 지금도 없고 여기는. 네, 네, 네. 지지난 다녀왔는데 요즘에 여기 아래쪽 좀 개발하려고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눈에 띄었을 것 같습니다. 마을, 네, 대머리란 네, 마을이. 네, 네. 아. 이런 게 있고요. 이거 한번 가보실 만합니다. 그 고즈넉한 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가시면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집. 이렇게 문이 있고 지금 사람 사셔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 이게 약간 골목으로 돼 있고 안에 네. 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집이 돼 있어요. 안쪽에 사람이 이렇게 기역자로 돼서 살고 있는 지역이고 역시 이제 한시 집성촌 지역에 있는 집이었고 1860년에 지었고 네. 60년 보니까 거의 구한말 시절인 거고. 한월동 옹의 흥에 따르면 원래 많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 있다. 아, 주방 역시 이런 걸 개조하는 게 맞아요. 약간 손을 댔어요. 네네네네. 그랬고 이제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한옥의 민가로서 가치가 네.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네네네. 이거 청주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청주분들도. 이게 왜냐하면 위치가 살짝 이제 도심이 아닌. 아 자주 하시면, 왔다 갔다 하는 네.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 영운천이라고. 네. 요거 넘어가 있다 보니까. 보면 주변에 전부 다 택지 개발인데 하나 떨렁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딱 보면 개발하기 좋게 생겼죠. 이거 남긴 게 애매한 상황인데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꽤 재밌는 풍경이 펼쳐져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고 좋아하기도 하는. 저 이제 누가 소유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런 식의 풍경이 펼쳐져 있는 청주의 시층이랄까. 아. 이게 청주가 서북쪽이 크게 발달했고 요즘에 그 공단과 터미널로 네네네네. 동남쪽 부분도 좀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데. 동네에서 개발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이제 공군 사관학교를 향해서 가는. 네네네네. 아. 그 골목 이름은 방서동 고택길이라고. 몇 년 사이 좀 띄우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도심도 아마 약간 오래된 집도 되게 많잖아요. 어, 맞죠. 거기는 이제 다시 좀 약간 재개발 느낌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육거리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방서동은 잊어버리시고. 네. 더 한참 올라가면 이제 영흥천과 무심천을 지나고 요 명암천이라는 데가 지금 보시면 딱 복개돼 있죠. 보면 복개도로인 거 보이십니까? 아, 네네네네. 여기가 무심천이 1906년 홍수 때 육거리 쪽에 크게 잠겨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구도심의 남쪽 끝인 여기가 육거리 시장이거든요. 이 지역이 원래 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 낙동강 하구원처럼 여러 갈래가 있다가 아, 그래요? 넘치니까 이걸 매립한 게 지금의 육거리인 거예요. 아. 그래서 오래된 다리였던 남촉교가 지금 아래에 묻혀 있는데 청주분들이 약간 좀 고민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일제가 민족정기를 누르기 위해 묻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를 혹은 꺼내면 되지 않냐는데 꺼내면 이게 샹건이 망한다는 샹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또 모래지형입니다. 아무래도 천이었으니까. 아. 그리고 전체가 위험해진다 집안이. 그래서 복원을 못 하고 있어요. 딜레마시네. 예,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정기 복원은 하시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먹고 살아야지. 아. 그래서 지금 대안 중에 하나는 지금 유리로 좀 하면 좋겠다고. 유리? 유리로라도. 요즘에 종로 같은 데 가면 네. 발굴한 다음에 드러내진 않고 유리 깔잖아요. 아, 그래요? 예. 요즘 공평동인이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 걸어다니면 아래로 보이는. 아, 바닥이 유리예요? 예,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서 아래 유전 남겨두고 빌딩 올리고. 그 방식을 아. 많이 선택해요.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 네. 그렇게는 안 하고 약간 이제 천장이 뭐 쏘는 방식으로 빛 같은 걸로. 그래서 이제 남석교로 재현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덜란드에 사는 것 같은. 아. 1906년 홍수 이후에 성을 그때부터 이제 개정 시가지 정비를 시작하는 거고 토지구역 정비 사업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네. 천 부분을 좀 보죠. 지금 육거리가 이 부근인 겁니다. 석교정. 석교가 있는 마을이다. 석교동인 거죠. 아. 그럼 좀 천이 많죠. 네네. 요걸 다 메꾸 해서 지금 육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장이. 아, 그래요? 예. 보면 이게 휘어가지고 홍수나기 좋게 아,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딱 서울의 동작구 이런 데처럼. 저렇게 여러 갈래 있으면 거긴 뭐 다 저지될 거고. 그렇죠. 사람 못 살았을 거고, 또 네. 빈민 거지 있었을 거고 그랬던 거죠. 네네. 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만들어진 거고. 아. 배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1918년 상황을 보면 이 섬들이 좀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메우고 메우고 해서 좀 여의도처럼 네네, 커진 네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육거리 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육거리 네. 분위기를 대부분 시민들이 모르실 거라서 이 육거리의 동북쪽입니다. 네. 도청을 향해 가는 길에 보시면 이런 식의 오래된 집, 그냥 양옥집도 있고 한 80년대? 예, 맞습니다. 네. 보면 기와집도 좀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올해는 성당 하나 있고요. 네. 성당 이름이 서운동 순교성지 성당. 꽤 큰 성당 같더라고요.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앞에, 뒤에, 뒤쪽으로는 또 신도시 네. 택지가 네. 개발되고 네. 있는. 네. 그리고 전형적인 1920, 30년대의 도시형 한옥도 많이 발견되고. 서울 익선동 같은 분위기가 육거리 남아있더라고요. 아, 네. 이건 조선시대 집이 아닐 겁니다. 아마 네. 청주가 도심화되면서 만들어진 근대식 기와집일 거예요. 아... 이게 꽤 많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어느 지역 가나마 가도 말씀드리는 게 네. 이런 거 자꾸 때로 붙이지 마시고 남겨두면 카페하고 좋거든요. 아, 요즘엔? 요즘엔 어디 가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일부는 네. 카페가 됐어요. 어떤 느낌으로 됐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 치웠거나 카페예요? 예쁘장하죠. 일부를 카페로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 카페까지는 아닌데 조만간에 여기는 카페 가능한 네, 주차공간도 네, 네, 확보되어 네. 있는 공간들이라 네. 아마 육거리 동쪽 지역에서 일부 지역은 아마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이제 놀러 간다는 입장에서도 투자 입장에서도 네, 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흐름들이 보이면은 상가 투자하기 좋거든요. 상가에게 가게 열기가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땐 손은 덜 탔어요. 떼봐야 알겠지만 저기에 근데 그 이른바 뭐 젊은 네. 제일 소비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젊은 여성 손님들이 이제 많이 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오실려나? 그 지금 현재 좀 네. 문제 그거죠. 약간 도청의 서쪽 지역에 네.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모이다가 네. 모이니까 이제 삼겹살 골목이라든지 네. 하다가 이제 흩어지고 있는 건데 상권이. 그렇죠. 특히 이제 그 고민이 육거리가 고민인 거잖아요. 너무 오래된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라도. 요 블록들이 요 블록이거든요. 네. 요 블록. 이건 익선동도 원래 그렇게까지 핫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그게
원래는 거기 성소수자들의 직교소였는데 익선동이? 익선동은 성소수자의 성지였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답사한 적이 있는데 많이 분노하세요. 원래 우리 땅인데 네. 일반인들 와서 뺏어갔다는 주장들 하세요. 아 그래요? 소재동도 그랬잖아요. 동구 소재동? 예, 대전 소재동도 네. 핫한 거 제가 모르시잖아요 여전히. 예. 근데 저 다음 달에도 사람 데리고 갈 건데 예. 핫플레스예요 거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허를 찔러야 됩니다. 그렇게 개발이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팀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제가 볼 때 청주는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팀들이. 전 제가 청주를 그래도 이제 애정 갖고 돌아보고 있는데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데는 여기다. 그럼 왜 그러냐면 아파트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점점. 아. 도청이나 시청도 근처고. 아. 전통시장인 서문시장하고 육거리시장의 중간쯤에 있어서 네네, 여러 네네. 가지로 좋다. 아. 제가 투자를 했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순수하게 관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거를 그냥 개발해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인천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인천 동구청 쪽에 금곡지구라고 딱 비슷한 시기에 만든 계량기아집 타운이 있는데 그냥 이번에 밀기로 됐어요. 아. 그거 딱 개발하면 정말 좋겠는데 상권으로 개발하면 아.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네. 저는 사실은 양옥을도 좋아하지만 요즘 저를 위해서 요즘 지방마다 가면 에. 70, 80년대 양옥집들 개조해서 카페 많이 만들어놔서 저는 그게 찾는 거가 재미인데 에. 또 어떤 분들은 기가집 좋아하니까 좋아하시죠.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여기다. 아, 그리고 한번. 실제로 느낌이 좋다. 느낌이 좋다. 뭐, 느낌이 좋은 게 약간 느낌이 있었던 거는 에. 교회 건물 같은데 이거를 애중에 커피 디저트 가게로 만드셨더라고요. 딱 교회 건물 같죠? 교회 건물이네요. 네. 요 아이디어 좋으시더라고요. 이건 약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와집 타운에서 네. 살짝 목공소라든지 약간 아. 공구단지를 지나와서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느낌도 살짝 공구 느낌으로 대전 대구도 보면 공구상가 거리가 카페촌도 네. 있거든요. 그 느낌이 시작되고 있다. 아. 청주에서. 재밌네요 저기. 청주 괜찮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포인트 하나는 네. 여기였는데 한국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나라인가. 점집과 성당이 나란히 한 골목에 자리하고 있는. 딱 보면 핫해지기 전에 익선동을 보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든지 관계자분들이 여기를 난개발하게 하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지구 지정하시고 해가지고 네네네. 이 분위기가 안 망가지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세네 골목 정도만 이렇게 잘 해도 딱 그 정도 남아있어가지고 그리고 육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네. 보면 참 재밌었던 게 이렇게 방향에도 써 있더라고요. 아 보은 방향, 무슨 뭐 충주 방향 해가지고 그거 그렇죠, 그렇죠. 재밌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헷갈린다니까요, 저게. 그러니까 그리고 아, 이 시장 쪽이죠. 육거리 종합시장. 네. 낯이 익으실 겁니다. 네, 자주 갔습니다. 이 골목을 이 시장 가다 보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일식 상가 건물이 있더라고요. 아 느낌 오시죠 그냥 일본 시대에 만든 건가요? 그렇죠. 이 육거리 시장이 전통 시장이긴 하지만 네. 근대 때도 영업했으니까 당연히 그때 서로 만들었으면 저렇게 만들었겠죠. 네네네네. 이게 이제 안쪽은 아케이드로 되어 있는데 약간 주차장 쪽에 한 집이 튀어나와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살고 계시나? 여기는 지금 그냥 그 적재처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아. 박스 같은 거. 네네네. 이 넘 건물 넘어서가 지금 상권 지역이라. 그러니까 육거리는 가보니까 기분 좋았던 게 네. 여전히 흥성흥성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시죠. 네, 네, 네. 육거리 시장은 예,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다른 도시들은 전통시장 가면 좀 이제 쇠락했잖아요. 네, 네, 근데 육거리는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약간 청주의 힘인 것 같아요. 서북 쪽이니 여러 지역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육거리 지역이 힘을 가지고 있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도청 요쪽이 좀 힘이 약간 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아, 네. 어디냐면 이제 말씀하신 수안골 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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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이제 육거리에서 네.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 답사 안내할 때도 제일 자주 안내하는 코스인데 이렇게만 걸으시면 일단 청주 실패하지 않는다. 어디가요? 육거리에서 출발하셔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기와집 좀 보시고 네. 동북 쪽에 살짝 걸어가시면 이제 소문난 애기보살도 계시고 아, 그 소문난 애기보살 근처가 저희 처가입니다. 어, 그럼 이 건물 하나 아시겠어요? 공장, 이 공업사. 네, 봤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 공장 건물이더라고요. 아, 막 일제 때 목조 건물일 거예요. 오래됐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살짝 이제 주인 안 계셔가지고 네. 아까 본 거가 똑같은 형태 육거리하고 아~ 건물도 있고 뒤에 앞 70, 80년대 건물이 있고 21세기 아파트가 있는 게 산문화 광장이 펼쳐져 있는. 네네네.
그래서 요쯤부터 답사를 많이 시작하시죠. 코스는 미리 말씀드리면 칸타빌 있고 도총 있고 네. 요 안, 하나 안쪽 요 길 네. 하나 더 들어가시면 살짝 산길인데 요 길 네. 따라가시면 재밌어요. 뭐가 많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네. 성공회 교회 있고 네. 더 들어가면 진로교육원이라든지 중앙동 네. 중앙이 붙어 있으면은 일제 때 일본이 살던 곳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넘어가면 이제 구도심을 벗어나서 네. 피난민들이 살았던 수암골 네. 제빵 김딱구는 팔봉 제빵점이라고 하는 데인 거고 네. 여기가 이제 꽤 고도가 높아서 청주분들은 네. 차로 오십니다. 네, 차로 그러다 보니까 늘 길이 막히는 맞아요. 바글바글하잖아요 이게. 네. 이제 걸어가시면 제일 좋긴 합니다. 얼마 안 걸려요. 아 그런가요? 좀 내려가시면 이제 그 청주대. 청주대. 청주대 있고 가면 연초창 건물.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원래 담배 만들던 곳이죠. 네네네. 여기를 벗어나면 여기 이제 서울 가는 길인 겁니다. 아 절로 이제 쭉 가면. 예, 예. 예전 청주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대충 수암골 넘어가지고는 청주는 네. 이미지가 없었다고. 저기 왠지 공장 노동자들 많고 아. 공업단지였다는 느낌. 신탄진처럼. 네, 금방이네. 청주 한번 보는데. 금방입니다. 구도심 작아요. 네. 그리고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여기 안덕벌이라고 있는데 청주 분들이 말하지 안 하고 싶어 하는 데인데. 네. 이게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 아,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되도록 됩니다. 아.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아.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밑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신도시.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네.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송 당할 각오로 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기록.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세요. 안덕벌? 예, 그 청주 미술관 현대 미술관에서 또, 또 살짝 북쪽. 예. 이게 뭐냐면 6.25 터지자 네. 이제 4.3과 여순사 사건 네. 때 군 내부 또는 한국 내부의 친북 세력들을 무서워했던 이승만 정부가 네, 네. 좌익 세력들을 대량 학살을 했어요. 지역별로 그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좋은 길로 보도해주겠다 해놓고는 사실은 명단 가지고 사람 죽인 거예요. 네네네. 청주에서도 피해 컸는데 네. 그때 피해 입은 분들의 말하자면 미망인들 사모님들이 여기 집단 거주를 했어요. 안덕벌에.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남편들이 안 계시니까 네. 먹고 살아잖아요. 네. 그래서 콩나물 길러가지고 새벽부터 이렇게 다라이 해가지고는 쭉 줄지어가지고 시내 들어와서 장사하셨대요. 네. 구이미지가 청주 구도심 분들한테 강렬하게 남아있다고. 아~ 그래서 이 청주 구도심에는 6.25 관련된 시설이 두 개 있는 겁니다. 피난민들이 살았던 수암골하고 네. 이 안덕벌이라고 하는. 이 안덕벌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 청주 분들이. 아~ 슬픈 얘기라 좀 비극적 얘기고. 아 그러세요? 예. 수암골은 지금 떠가지고 좀 말을 하는 건데 현지 수암골 주민분들은 사실 좀 불편해요. 또 청주가 복잡한데 단순하게 양반의 도시라 말하기에는 꽤 복잡한 사연이 있고. 아니 이게 저 네. 이건 아주 네. 추정입니다. 네. 저희 그 고모 두 분이 두 분 다 남편분이 없어요. 연세가 있으신. 근데 뭐 얘기를 저한테 어린 네. 저한테 이제 안 해주고 한 30년대생쯤 되시니까. 지역은 청주 저쪽. 청주 한 분은. 자꾸 이렇게 가면 네, 네, 네. 너무 개인적인데 하여튼 한 분은 하여튼 그 육거리 근처에서 그냥 작은 실비집 비슷한 걸 하셨고요. 한 분은 대충 그 말씀해 주신 그 동네 어딘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지 않죠. 없진 않죠. 한번 이제 가셔가지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그냥... 던져야지 그걸 제대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실마리를 잘 풀어줘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아... 제대로 던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왠지 다 한번쯤에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육거리가 이제 그래서 안덕벌은 에... 그런 마음이 느낌이라 근데 좀 재개발 좀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지명은 지금도 안덕벌이에요? 네, 있습니다. 자연 지명으로. 마음이 아팠던 게 이발소 갔는데 네. 월남 참전 용사들 다 달려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들이 그게 있어요. 제주 분들이 4.3 이후에 애국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병대 많이 가고 오히려 우리는 반역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증명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덕벌에서 본 그 월남 참전
달리기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 수암골은 그건 아니고. 네. 수암골은 요게 유명하죠. 그 새마을거리라고. 새마을거리요? 요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린 건데. 네. 근면자조협동. 예, 워낙에 약간 이제 다동네고 하니까 이제 하시라고 했던 건데. 아. 청주 당국자들이 이 지역을 초기에 개발할 때 수암골 들어가 만들기 전에 주민들한테 해줄 테니까 조건 지우지 말라고. 아. 나름대로 포인트가 될 걸 생각했던 거예요. 어, 그럼 센스가 있으시네. 센스가 있죠. 그래서 요게 남아가지고 지금 새마을거리로 유명합니다. 요 바로 보이는데 그 제빵과 김탁구 찍은 카페가 있어요. 뷰는 좋은. 네. 아, 그 근처에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습니다. 큰 카페들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수암골에도 있고요. 네. 뭐 카페 많이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이제 저 만화처럼 지도가 또 나왔군요. 예. 드라마 작가 김수현 아트월드 생겼고. 오, 아 김탁구가 김수현 씨 작품인 모양이죠? 라고 들었습니다. 아. 드라마 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한동안 청주분들도 한동안 이거 안 가보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에이, 많이 바뀌었어요. 에이. 그리고 뷰는 이런 뷰가 보인다. 그 아, 카페촌에서는 그 위에서 보면 네. 네. 안덕 수학골 자체는 이런 느낌으로 펼쳐져 있고 아마 개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으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두 개쯤 있는데 네. 하나는 그 도청 뒤에 방공호 하나 있어요. 다 모르시고 지나가시는데 저게 방공호예요? 뒤에 가려 있는 겁니다. 방공호가 이건 이제 군사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 더 안 보여드리지만 이런 도청 뒤에 당연히 있었겠죠. 뭐 일제 때부터 예, 있었겠죠. 예, 예. 그런 게 하나 있다. 하고 하나는 뾰족집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목조집 중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집 중 하나예요. 저게요? 예. 우리 예능원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요거는 한번 꼭 가고 싶죠. 참 예쁩니다. 예, 순수하게 건물이 예뻐요. 아, 근데 다는 못 찍으시고 아마 각도가 안 나와요. 각도가 안 나오는군요. 이런 식으로 한 세트가 되어 있는 파란 지붕, 일본식 디귿자, 펼친 디귿자 모양의 지붕하고 그러니까 양옥과 일본식 지붕을 같이 만든 세트예요. 아, 저 뾰족 지붕이니까 약간 미국식으로 지은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워낙 유명한 건물이라 요 지금 말씀드린 육거리부터 여기까지가 네. 여유 있게 걸으시면 1시간 반 정도고 그러면서 카페 많이 있고 쉬엄쉬엄 가셔도 한 3, 4시간이면 충분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가신다 그러면 청주 터미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경 터미널 좀 멀 거고요. 좀 멀죠. 예. 다른 터미널이 또 있나요? 북부 터미널. 북부 터미널. 북부 터미널이 도심 쪽에 있어요. 수암골 바로 옆에 있죠. 보시면 도청, 시청, 북부 터미널, 수암골. 여기가 가깝습니다. 네네네. 아 서울에서 가다 보면 참 저기 한번 내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게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강남 터미널 가실 때 아마 저쪽에 가경 터미널인가가 하고 이쪽 가는 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호남선 방향이 있고 네네, 경호선 방향이 있잖아요. 네네, 네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 가셔야 됩니다. 센트럴 시티랑 예, 그 원래 이통 고속 터미널이랑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시면 이게 제일 좋은 코스라 한 반나절 코스다. 아, 아침 출발하셔서 충분히 맞습니다. 예. 출근 시간 피해서 한 11시쯤 가셔가지고 3, 예. 4시간 즐기시면 네. 퇴근 시간 전에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청주 네. 굉장히 가까운 생활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청주 여행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요. 이어가죠. 다음 시간에 청주에 또 숨겨진 이야기를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